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제목은 왜 이 사도 바울하고 이 베드로가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예요. 이분이 언제부터 황제를 했냐면은 54년에서 68년까지 이제 54년은 언젠가면 그 54년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53년에서 57년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연도를 말씀드려요. 이 연도를 모르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또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성경 스토리는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그러니까 역사관이 뚜렷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모리하세요. 3차 선교여행이 53년에서 57년이에요. 그런데 그 54년에 네로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임직해가지고 이분이 68년에 자살했어요. 그 68년이라는 고해는 이분이 사도 바울을 참수시키고 똑같은 해에 그 사역을 끝내고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에 잘 없지만 자살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의 할 일이 마지막 바울을 참수시키는 일까지 끝내고 이분이 사역이 끝난 사람이에요. 예. 그 바로 전에 65년에 바울 참수되기 3년 전에 베드로가 65년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어요. 요 네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왕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분이세요. 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도 연계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나중에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네로 왕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네로 왕이 한참 악한 일을 할 때 이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분들에게 성령님이 뭘 가르쳤냐면 네로 왕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네로 왕이 특별한 왕이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왕이지만 너희들 이 왕을 존경해라 그랬어요. 이 왕을. 나중에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오늘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리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이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가 둘 중에 어떤 것을 엘로힘이 선호하시나? 그럴 때 지난주에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다 선호하신다 라는 답을 우리가 얻어냈어요. 그랬죠?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왕 바퀴가 돌아가는 걸로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 바퀴는 그 자체는 뭘까? 그걸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이 왕 큰 바퀴는 이 세상
이 창조 목적 학교다라는 창조 목적 학교 그 자체가 왕박휘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또 이 세상 7천년을 왕박휘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역사, 인간 역사가 이 왕박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왕박휘가 그 자체는 칼빈주의요, 알미니안주의요. 이 디자인한 것은 이건 칼빈주의,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주권 속에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휘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박휘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이 박휘기 때문에 이 박휘가 그 밑에 깔려있는 부속 박휘들이 있거든요. 그 부속되는 박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부속 박휘들 안에는 칼빈주의적 부속 박휘도 있고 알메니안주의적 부속 박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 부속 박휘들이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이 방향도 달라요. 이 돌아가는 바퀴들이. 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요. 그러면 이 왕 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누군가? 이 돌리시는 분은 누군가? 그러면 누구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부와 성령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세상에 우주까지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바퀴의 주인이, 그뿐 아니라 만유의 통치자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 만유의 통치자 되신다. 시편 103편 19절에도 그랬고요. 상당히 여러 군데 많아요. 제가 참고로 몇 군데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바울이 그랬어요. 15장 27절에도. 또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예수님이 만유의 뭐라고요? 통치자 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왕바퀴를 주인이시고 이것을 돌리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왕 중에 왕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또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그만 바퀴들이 많은데 그 바퀴들 중에서 최고의 바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왕 바퀴 밑에 무슨 바퀴들이 있어요? 부속 바퀴들이 많은데 이 부속 바퀴들이 각자가 왕 바퀴에 맞물려가지고 이게 돌아가는데 어떤 것은 순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역방향으로도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부속 바퀴 안에는 칼빈주의도 있고 알메니안주의도 있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는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서로가
협동하고, 요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에 서로가 협동하고 서로가 보완시켜주며 서로가 의존하며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왜 이렇게 하나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뜻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 바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지도하에? 예수님의 지도하에. 만약에 바퀴 하나만 고장이 나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 자, 이 공존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개종하고 약 한 20년 후에, 그전에는 이분이 이 바퀴 사상을, 공존하는 사상을 이분도 어렴풋이는 알고 계셨지만 주로 바울도 첫 한 20년, 22년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어요? 알메니안적인 사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 칼빈주의 사상을 희미하게 아셨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분이 사역 속에서도 알메니안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22년 되는 로마서를 이제 쓰실 때 이분이 아하, 이게 두 사상이 공존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은 뭐예요? 알메니안적인 사상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인간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을 쓰실 때 60년에서 이제 62년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사상을 아주 더 깊이 가르쳤어요.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쭉 오면서 2세기, 3세기, 4세기 쫙 오면서 이 종교 개혁까지 1500년이죠. 이때까지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들이나 이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사상을 이분들이 수용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공존 사상을 이 교회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주로 칼빈주의보다는 알메니안주의가 더 강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교회 전통 지켜라. 이렇게 이렇게 순종해라. 전부가 알메니안주의. 네. 이 알메니안주의가 강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칼빈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후에 두 사상이 체계화돼가지고 이제 정돈이 된 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체계화됐는데 종교개혁 후에 이 개신교 교단들을 보면은 이 두 그룹이 서로가 상충해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고집부리면서. 그런 공부도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만해져가지고 내가 아는 것 외에는 딴 것이 틀렸다라고 고집부리며 서로가 충돌하는 역사가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뭐 칼빈도 고집부리다가 주님 나라에 갔고 루터도 주잉글리도 기타 모든 유명 인사들이 다 고집부리다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이분들이 올라가 보니까 아하,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이게 공존
공존이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우리 예수님께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인간아, 네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네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너 고집부리다 지금 여기 올라왔지? 그런 꾸중을 듣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뭐 유명 인사들 과거 500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다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만 천국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가요 구약을 한번 딱 보면요 이 두 사상이 구약에는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나 강아지나 다름없다. 짐승들이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무슨 사상이에요? 칼빈주의를 가졌던 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조되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사상이 공유되도록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그랬죠. 너에게도 복 주고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만민이 다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런 것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또 했어요. 아브라함한테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세 사람이 방문하는 이야기 알죠? 왜 방문했어요? 두 분은 천사였죠? 뭘 하려? 소돔을 폐망시키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 번째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시면서 그때 또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그러니까 극단적인 칼빈주의 사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민족 중심 사상, 이 자민족 우위성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가졌어요. 이 사상이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민족 우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딱 개척하고도 자민족 중심 복음화만 했지 타민족에게 가지를 않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데 이 열두 제자들이 다 이 사상을 가졌고 또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을 복음화시킬 때 놀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자체도 이태리의 백부장이 누구예요? 고넬료를 복음화시키면서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화되는 것을. 이 칼빈주의적인 특히 극단주의적 칼빈주의 사상을 가졌던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예, 이렇게 놀라는 이야기들 우리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공부했어요.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 이 바울도 이런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약간 이런 사상을 가졌지만 바울은 이 열두 제자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이분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좀 넓었어요.
유대인 중심 사상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방인 복음 사역하는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죠. 예. 그렇지만 이분은 마음속에 이 사상은 벗어났지만 유대인 중심 사상에서 벗어났지만 이분은 알메니언 사상이 첫 한 20년 동안은 강했다가 그 후에 칼빈주의로 돌아오면서 아하 이것이 공존하는구나. 이 바퀴 사상, 왕 바퀴 사상을 바울이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요 사상을 바울이 가진 거에 대해서, 그러면 왕 바퀴 사상이 뭐냐? 이 왕 바퀴 사상은 7000년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라는 이 사상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학교인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다.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는 이 학교 안에 부교장을 사탄을 두셨다. 그리고는 교사들을 두 종류의 교사들을 두셨다. 요 안에 좋은 교사들, 천사들이 근데 나쁜 교사들이 더 많아요. 나쁜 교사들은 누구냐? 첫 번째, 부하 마귀들이, 사탄의 부하들, 또는 귀신들, 또는 그 다음에 인간 모습으로 온 사탄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숫자도 더 많고, 권력도 이분들이 가지고 왕들도 세상의 왕들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이 출신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교사로 이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 바퀴 사상을 가지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학교를 오픈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냐? 학생들,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학생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숫자가 소수예요. 항상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봐도 소수이고 미움을 받고 이 지금 나쁜 교사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왕따도 당하고 심하면은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창조 목적 교회 구조라고 그랬고요. 바울이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를 쫙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네로 왕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조를 깨닫고는 자기의 일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기의 선교의 길을 막는, 괴롭히는 이 네로 왕과 그 관리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예. 누구인가?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분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요 네로 왕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네로 왕의 정체성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로마서 13장 이야기예요. 오케이?
로마서 12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13장 7절까지 쭉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 개종 후 몇 년이에요? 약 한 22년 후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경험도 많이 가지시고 교회 개척 경험도 많이 하시고 핍박도 많이 당하시고 이제는 쓴물 단물을 다 경험하시고 만에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을 때요. 이 세상 경험도 많이 했지만 이분은 3층천 올라가서 저쪽 동네도 구경하시고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었을 때요. 이럴 때 네로 왕의 정체성을 딱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바울아, 저 네로 왕이 내 종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내 종이란다. 내가 임명한 나의 종이다. 그리고는 너 기억나느냐? 600년 전에 너의 민족을 유대 민족을 괴롭혔던 느부갓네살 왕 알지? 주전 600년에 그 느부갓네살 왕도 예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43장 10절에 그 나쁜 사람으로 너희들이 보지만 그분도 내 종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에게는 상당히 쇼킹한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고 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에? 지금 네로도 내 종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임명한, 내가 디자인한 내 종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와 네 제자들을 그분을 가지고서 핍박하도록 내가 디자인된 내 종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모든 권세는 다시 말하면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번역상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성경을 나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원어를 보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 번역판 성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원어와 차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요 내가 정했다 할 때요 제대로 번역한 그 번역은 제가 보니까 영어로요 NIV가 제대로 번역했어. 예. 어떻게 원어로 되어 있냐면 테타그 메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원어가요. 테타그 메나이 여기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 원어인데요. 여기 뭐냐면 수동형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그러면요, 참고로 저기도 적어놓으세요. 헬라 말은 동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사보다 변형이 더 많아요. 우리 헬라 말은 동사가 이런 게 있어요. 현재도 있고. 여러분들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현재도 있고, 이건 우리도 있죠. 미래도 있고 미래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지만 부정과거라는 동사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게 없어요. 영어에도 없어요. 부정과거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과거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렸어. 정해지지 않은 어느 때에 일어났는데 그때 과거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말할 때 이걸 영어로는 errorist라고 하는데요. 부정 과거형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미해요. 이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 과거가 있냐면 똑같이 미완료형이 있어요. 미완료형.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그렇죠. imperfect이라는 imperfect. I am perfect. 임이란 거는 미라는 미완료형이 있어요. 이 미완료형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쭉 오다가 지금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었대요. 자, 그러면서 미완료가 있냐면 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 그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것은요. present perfect이라고 그래요. perfect이란 말은 끝났다는 소리. 이 말은 뭐냐면 이 present perfect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perfect, 지금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행동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는 현재 완료를 두 가지를 다 써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있고 똑같이 문장에 따라 달라요. 또는 영어는 과거에 일어났는데 지금 와서 끝났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말은 두 개가 구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있죠. 과거 완료는 뭐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어 오다가 과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할 때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쓰셨어요. 바울이 테타글 메나이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네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로나 또는 다른 왕들이에요. 이 네로 왕이 과거 언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언제란 말은요. 어디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창세 전까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태초에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때든지 하여튼 과거 언제에 정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왜냐? 지 스스로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왕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를 지칭해요? 네로 왕을. 그러니까 네로 왕은 자기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주의예요? 칼빈주의. 그렇죠? 칼빈주의. 예. 그러니까 네로가 자기가 노력해서 네트워킹을 잘해서 정치 잘해서 좋은 가문에서 왕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래서 자기가 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면요. 이제 모든 권세라 그랬으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모든 권세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있는 왕들의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의 대통령, 아프리카의 무슨 대통령, 수상 모든 파워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네로를 봐도 하나님이 네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정하신 것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네로라는 고향반을 뭘 하시려고 그분을 사용하시려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네로라는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낸 때, 그 당시에. 그리고 로마 그 제국도 상당히 넓었을 때, 그러면서 네로를 지금 54년부터 68년까지 왕노릇하게 하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54년이란 것은 한참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 있을 때예요. 53년에서 55년까지 두라노 서원이. 그래가지고 이 두라노 서원에서 졸업한 약 한 80여 명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가 강의했어요. 그중에 30명 정도를 로마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30명 정도를. 나머지 분들은 다 딴 곳으로, 로마 제국 딴 곳으로 보내고. 예. 지금 로마서는 요 30명 파송받은 그 선교사들, 두라노 서원 출신 선교사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신학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을 더 궁금해하고, 이런 가운데 그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이분들에게 안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있지? 하고 수고한다 격려해 주시는 게. 이렇듯이 이 네로라는 왕은 어떤 사명을 가졌냐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사명을 가진 것 외에 또 로마 제국을 넓혀놓은,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하이웨이도 더 넓히고 로마 제국의 모든 시스템들을 더 넓혀놓고 이런 일들을 했던 분이, 바울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사용한 거예요. 이 제도를. 그러면서 유명한 네로가 64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분이 로마 도시를 큰 화재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영화 장면도 있잖아요. 64년에. 예. 64년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1년 전이. 예, 64년은 디도서를 바울이 썼던 해가 64년에. 그래서 이 64년에 화재를 그렇게 일으키고는 그것을 비난을 누구한테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 했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순교를 당한 해가 64년이에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골로세움에서 그 사건이 64년에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이런 일을 벌려놓고 수많은 그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사건을 네로가 한 거예요. 순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복된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한 알에 죽은 밀이 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로가 이 일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65년에 베드로가 순교까지 당하는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순교시키는 일을 누가 했어요? 네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왜 해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바울에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바울을 1차 로마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60년에서 62년에. 그래서 바울도 이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그 안에 있는 로마의 최고 지도자들을 또 복음화시키는 일을 또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 네로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중서신도 그때 쓰게 하시고 이 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은 많은 로마의 고위급 사람들이 유대인들까지 합해서 복음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4차 선교여행도 쫙 하시면서 4차 선교여행은 63년에서 67년이거든요. 그때 63년에 디모데 전서를 쓰시고 64년에 디도서를 쓰시고 그리고 67년에 순교 1년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시고 그러면서 이 4차 선교여행을 하도록 다 네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68년에 바울을 순교케 하신 거예요. 바울이 순교를 68년에 당하시고 즉시로 이제 네로의 짭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네로가 자살을 한 거예요. 68년에. 그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네로 왕을 불러셔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서 13장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아 모든 권세자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세운 자라는 거예요. 이 거역한다는 말은 안티 타소라 타에다 시옷을 붙였어요. 안티 타소라는 헬라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반대 입장에 있는 것, 반항하는 것, 대적하는 것, 대항하는 것 다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역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하기를요. 바울아, 네가 그 왕을, 다시 말하면 네로 왕이에요. 거역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는 거다. 이 율례라는 말을 제가 한번 원어를 들여다봤어요. 원어를 들여다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디아타게라고 그래요. 디아타게. 이 디아타게라는 뜻이 뭐냐면 제도, 법령, 관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도를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네로 왕을 거역하면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도가 뭐냐면 이 창조 목적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거역하는 거다. 네가 만약에 네로 왕을 거역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역하면은 이런 말을 써요. 한국말 번역에도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주라는 의미가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좋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번역이 잘못된 것도 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온전히 안 하세요. 한국 킹 제임스도 제가 이거 보니까 영어로 된 것도 보니까 저주를 damnation 그래서 damnation란 말은 저주받는 단어 쓰예요. 예, damnation, T-A-M 그다음에 nation, N-A-T-I-O-N 이렇게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크리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리마, 크리마. 요 저주라는 말을요. 그 크리마라는 뜻은 저주가 아니에요. 크리마라는 뜻은 뭐냐면 심판하다.
우리 criticize 한다는 단어나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criticize 영어로요. 비판하다. 예, 판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교육 프로그램을 만약에 네가 거역을 하면은 네가 저주받는 게 아니고 네가 판단받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네로 왕을 무시하고 네로 왕을 잘못대하면 네가 판단받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테타고 메나이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다 좀 적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건 NIV가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로는 have they have been ordained 또는 have been 뭐예요? appointed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번역을 NIV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나 또는 다른 성경에는 그것을 현재형 수동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They are ordained of God. They are ordained. 현재로 써놨어요. 현재로. 이건 상당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제 말 잘 들으세요. 현재형으로 써놨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전부터 예정돼가지고 오다가 지금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현재형으로 써놓으면 어떻게 돼? 지금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무슨 사상일까요? 알메니언 사상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네로가 좋은 왕가에서 태어나서 운이 좋아서 네트워킹을 잘해서 왕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써놓으면. 제가 이렇게 문법을 설명해도 이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식으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귀에 듣기 좋아라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제 설교가. 이렇게 노트 정리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면은 저주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 판단받는다. 이렇게 judge라고 그랬어요. 판단받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지금 13장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차례예요.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지 말고 그 네로 왕을 네가 거역하지 말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요대로 따라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13장에 보면요. 또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자, 그럼 뭐냐? 제가 보니까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바울아, 이 네로 왕을 네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착한 행동으로 선행으로 good work이라고 해요. good works 착한 행동으로 착하게 대해줘라 그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13장 3절에 로마서 두 번째는 그분에게 복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13장 5절에 로마서 세 번째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는 거예요. 13장 7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분을 존경해라 그러는 거예요. 13장 7절과 베드로 전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2장 17절에
자기를 죽이는 양반인데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섯 번째로 또 뭐라고 하냐면, 다섯 번째로, 네로 왕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는 거예요. 13장 4절과 6절에 두 번이나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4절에도, 로마서 13장 6절에도, 네로 왕은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아, 너도 하나님의 종이지? 네로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다.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왕 네로에게 이런 여섯 가지의 지시를 하셨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지시예요. 우리의 알메니안적 생각으로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윤리도덕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악한 놈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이유가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악한 네로에게 네가 이렇게 착하게 해줘야 되는지 이유가 있단다, 이게. 이 이유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에 다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 속에 뭐가 있는지를 말해드릴게요. 로마서 13장에 지금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13장에 뭐라고 됐냐면, 첫 번째, 13장 3절에 이런 말을 바울에게 했어요. 바울아, 네가 그 사람을, 네로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네로에게서 네가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게. 칭찬, 영어로는 praise. 너 네로에게서 칭찬받기 위해서 너 그렇게 네로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장 4절에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네로가 너에게 칼질할 거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로가 너에게 칼질할 거다.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3장 4절에 또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로가 너에게 진노를 내릴 거다.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번째는 같은 의미지만 13장 3절에서 4절과 또 7절에 그랬어요. 네로가 갑자기 너에게 두려운 존재로 변할 것이다. 이 네 가지. 네가 네로에게 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 네로가 갑자기 이런 존재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독교 세력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바울이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바울은 이것을 소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거지만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알려줄 거예요. 그거 궁금하죠? 우리 같으면 대부분의 우리 알메니안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래요. 어떻게 이 양반에게서 칭찬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악한 놈인데. 이게 첫 질문 적으세요. 질문도. 어떻게 이 악한 놈에게 칭찬이 필요해요, 우리가? 또는
이놈에게 칼질하는 한다고 그랬는데 칼질이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놈 칼질 뭐가 무섭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로 돼 있는 우리인데 이분의 진노가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목숨 바친 사람들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3장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우리 이성으로 볼 때는 바울이 마음이 약해졌나? 와 이런 걸 써놨지 여기다가? 혹시 바울이 변질되었나?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장담한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13장에다가 써놨나 이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돼. 자, 이 바울과 베드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적으세요. 이 바울과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임명하셔가지고 무슨 비전을 줬어요? 이 두 분에게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비전을 준 이분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비전을 가진 분들이에요. 예. 이 비전에서 가장 거침돌이 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 왕을 만약에 거침돌이 되는 존재에 이것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네로 왕을 기분 좋게 잘 안아주고 존경해주고 두려워하고 칭찬까지 받도록 네로 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왜냐하면 이 네로 왕도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이에요. 뭘 위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내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만 내 종이 아니고 바울과 베드로야. 이 네로 왕도 내가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우리가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바울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이렇게 말씀을 딱 했을 때 바울이 초창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첫 20년 동안은 이 네로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초창기는 분명히 사람이 그걸 소화를 못해요. 사람은 그릇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훈련이 됐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설교를 알아듣죠. 영상으로 보는 분들 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38년 후에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 이분은 26년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64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이 38년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최소한 22년 후에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 경험하고 교회 개척 경험하고 선교직 경험하고 타종교 선교 다 경험하고 신학교도 운영해보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제 그릇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이 이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minister of God 그랬어요. Minister. 우리가 목사님을 minister라고 그러잖아요. Minister. 이 minister of God. 헬라 말로는 God을 떼오우 그래. 떼오우 떼오스인데 이제 그렇게 써요. 떼오우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그것이 servant란 소리예요. 종이란 소리, servant. diakonos. 그래서 그걸 한, 이제 이어서 deo diakonos. 그 말은 the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해요. The minister of God, Theo Diakonos가 누구냐? 그럴 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요. 다섯 가지. 직분은 사도들이다. 또는 선지자들이다. 또는 목사들이다. 전도자들이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다. 이 다섯 가지의 직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다음절에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첫째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기독론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똑같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요 사람들이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론 가르치는 일을. 삼위일체와 같이. 세 번째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을 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의 잡인 거예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의 조합이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아멘이요? 예. 바울의 조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베드로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너희들의 조합이다.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짭이라. 너희들 짭이야 이게. 그런데 이놈들아, 너희들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이 일을 했고 내 종으로서 지금 네로도 이것을 하고 있던다 그러는 거예요. 네로도 내 종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는 순기능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순기능적으로. 그런데 요 지금 느부갓네살이나 네로 같은 뭐 다른 악한 종, 악한 왕들 인류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역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기능적으로.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두 팀이 지금 기능이 다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창조목적 학교에서 순기능적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역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아, 베드로야, 너희들이 순기능적으로만 해가지고는 로마 제국을 복음화 못한다. 거기에 항상 역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옆에 있어야지만 성공적으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단다. 왜? 요 역기능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있어요. 로마 제국을 더 많이 넓히고 길도 닦아주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학교도 만들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많단다. 너희들은 어떻게 길 닦는 일 하냐? 너희들이 이 모든 제도를 너희들이 하느냐? 바울아, 베드로야, 너희들은 그건 못해. 너희들은 하는 게 빤해. 하나님 일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세상 일들은 그것을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게 너희들의 짭이란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단다. 내가 얘들을 그런 일 하게.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절대로 필요한 보조자들이다.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분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낮은 포복을 하면서 이분들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분들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이놈들이 덤벼든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거침돌이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기능하는 이 나의 종들이 너희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가서 전쟁 오래가지고 영토를 다 넓혀놔야 되고 이분들이 강제로 언어도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되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교육 시스템도 하나로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비자 없이 다니도록 다 만들어. 비자가 있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비자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군사 시스템,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다 단일화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 기분 좋게 해주면서 그분들이 해놓은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이분들이 너희들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리란다. 도움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악하게 놉니까? 여기 중요한 게 왜 그냥 좋게 도와주지? 왜 우리를 자꾸 건드리게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 목적을 배우기 위해서 잠깐 떨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그네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요 잠깐 이 세상에 떨어졌다는 나그네라는 이 사상을 가지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나약해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두드려도 시각 소유자들이에요. 우리는 참새 시각 소유자들이에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만 보지. 그런데 우리가 본래는 저쪽 동네 식구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저쪽 동네 식구였는데 잠깐 교육받으러 내려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이 눈을 뜨게 만들어져요? 역기능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 보고 눈 떠라! 눈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찍으로 때려야 돼. 이놈들아, 여기서 살기 힘들게끔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오 마이 갓! 여기가 내 동네 아니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에? 눈을 위로 뜨게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과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에베소서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바울도 무슨 표현을 하냐면 아 얘들아 내 제자들아 크리스천들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오랜만에 쓰는 거예요, 이분도. 예?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이, 빌립보서 3장 20절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쓰실 때 이분들의 눈이 이제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잠깐 훈련받으러 내려왔는데 저 지금 역기능적 저 네로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를 훈련 잘 시키도록 건드리지 말자. 왜냐? 요분들은, 네로는 잘 보세요. 네로는 건드리지 않아서 또 이분은 몇 년에 죽었어요? 68년에 자기 사명 다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건드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자살하고 없었어요. 네로를 이어가지고 로마 제국은 끝없이 갔어요. 크리스천들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카타콤 교회에서도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망했어요. 언제까지 갔어요? 476년까지 갔어요. 476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476년 끝까지 엄청나게 로마족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네로 왕의 그 악한 로마 황제 중에 313년에 생각이 바뀌는 황제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하면서 때가 되니까 어느 정도 기독교가 이제 쫙 복음화가 된 후에 그게 한 꽤 오래 걸렸죠. 313년에. 그래가지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같은 네로의 후배들이 그 황제가 어떻게 됐지? 기독교를 완전히 공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들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왜 이 역기능적 이 하나님의 종을 창조하셨나? 그러면 대답 빤하죠? 예, 대답 빤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13장 쓰시기 바로 전에 12장에, 12장 마지막 17절에서 21절에 아주 멋있는 깨달음을 바울에게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글쎄 바울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친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할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이 선을 가지고서 기다려주면은 요놈들 위에 숯불을 올려놓아가지고 숯불을 쌓는 거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로 왕 이야기가 13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만 해라. 네로 왕을. 네로왕을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존경까지 하라고 그래. 존경까지 하라고. 예. 자, 이 교회사를 통해서 그 후부터 교회사 전체 그 시대마다 네로왕들이 나타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교회사에서 항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네로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역기능적 하나님의 종들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사용해 오셨어요. 자,
초림 때 역기능적 하나님의 종이 네로왕이었죠. 초림 때. 그러면 재림 때 역기능적 네로왕은 누굴까? 오늘날 이 원칙이 그대로 연결된다고 볼 때 오늘날 역기능적 네로왕은 누굴까요? 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두 짐승그룹이다라는 거예요. 두 짐승그룹. 초림 때의 두 짐승 네로왕은 고작 해야 로마 제국의 통치권자, 영향권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의 네로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네로왕인 거예요. 그게 두 짐승인 거예요. 우리 두 짐승이 누군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동안 이 두 짐승의 정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음모론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뭐라 그러고 그래서 희미하게 알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 대선을 통해서 이 두 짐승의 정체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선은 당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벤트예요. 예. 할렐루야. 예. 이제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 세력이 재림 때 네로왕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로왕이 하나님의 종이듯 이 두 짐승 세력도 하나님의 종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역기능적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기능적 하나님의 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기능적 하나님의 종들이 네로왕이 로마 제국을 쫙 깔아놓은 식으로 이분들도 전 세계를 자기네의 영향권에서 깔아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신세계 운동을 하려,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전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자기네의 통치하에 인구도 좀 줄이고 자기네 통치하에 두고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 만들어가지고 단일 정부 만들고 단일 종교 만들고 단일 경제 만들고 복지정책 만들고 자연도 보호시키시고 금융정책 만들고 세계 평화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뭘 사용하시냐면 이것을 빅텍을 사용해요. 빅텍. 빅텍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SNS 뭐 다 나오잖아요. 지금 빅텍? 유튜브니 뭐니 이런 걸 다 사용하시는 거죠. 빅텍을. 이분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인공지능, AI, 4차 산업, 5G 이런 것들 다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지금 만들어 오는 것들이에요. 이 자기네 그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걸 디자인하신 거예요. 재림 전 네로 그룹들이 이렇게 할 것을. 자,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처럼 뭐라고 그래요? 요 재림 전 네로 그룹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이 일에 로마 제국을 추수하듯이 이분들이 사용받는 도우미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시 말하면 역기능적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역기능적.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아, 이 복음 전파자들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크리스천이 있어요. 이 두 짐승을 보는 시각이 그냥 나쁜 놈들이다. 요새 다 단세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리자.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나쁜 놈들이야. 이거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 없애버리자. 이건 악이다. 악이다. 이런 그룹이 있냐면 나쁜 놈은 분명히 나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하, 요놈들이 이렇게 역기능적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역기능적 종들이구나. 무슨 일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에 이분들이 도와주는 일을 하는 자들이구나. 제 말 잘 들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5G, 4차 산업, AI, 빅텍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금융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자기네가 나름대로의 신세계 질서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 마지막 때 추수에 초점을 맞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는지 이놈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벌려놓은 거예요. 벌려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벌려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벌려놓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로가 예? 로마 제국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하하하 하고 이 사람들과 만약에 싸움질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유튜브 크리스천들 못해. 이제 지금 크리스천들이 이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무찌러야 된다, 무찌러야 된다 싸움질하니까 내가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한 2년 있으면 이 빅텍들이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유튜브니 뭐니 이런 거 다 막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깔려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밀하게 에? 겉으로는 니네들 잘났다 이러면서 해야죠. 이게 앞에 나와서 막 데모하고 너희들 틀려먹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똑같이 기도해, 기도해. 우리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는데 70년을 기도했는데 안 돼요. 더 악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남북통일 돼? 되긴 왜 돼? 지금 더 나빠졌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자고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too much 알메니안적인 거예요. 알메니안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면 인간 노력 중심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안에서, 큰 바퀴 안에서 알메니안주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 두 짐승 세력이 더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예? 내가 간단하게 이걸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2021년이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이 공중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있어야 할 일들이 있었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짐승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요거 적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 돼요. 그렇죠? 우린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유대인이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14만 4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나중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요. 성전이 재건되어야 돼요. 성전 재건이요. 이 성전 재건은 누가 성전을 재건할 것 같아요? 누가 앞장서서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이 일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이제.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래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네 가지가 완전히 차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이제 우리는 항상 신경 써서 볼 것이 이 두 짐승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이방인 숫자도 점점 차지고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잡은 직접 간접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두 짐승 세력을 지금 없애려고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미 대선을 통해서 지금 또 뭐 어떤 유튜브에 보면 지금 뭐 좀 있으면 다 잡아넣는다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잡아넣는지 안 넣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잡아넣어서 다시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아하 완전히 두 짐승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잠깐 그 추춤을 하지만 그 세력은 그 뿌리가 엄청나게 깊고 전 세계에 깔려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이게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뽑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트럼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겐 보여주는 게 있는 게 뭐예요? 아하,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좀 뿌리를 뽑는다면 아 조금 약화되겠구나. 그러다가 또 이게 번지겠구나. 왜냐하면 재림 전에는 엄청나게 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는 이제 7년 환란이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기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지상재림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 두 짐승그룹이 이때 두 짐승이 심하게 아주 심하게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두 짐승 그룹이 앞으로 상당한 그 크리스천들에게 어려움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전 들림 받는 만약에 우리가 들림 받는다면은 우리는 이 두 짐승의 악한 것을 안 보고 지나갈 수 있죠.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두 짐승이, 요, 후 3년 반 요 때, 악하게 놀다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요 놈들이 망하는 게 나와요.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계시록 19장 20절에 요 두 짐승 그룹들을 불못으로 직접 던져버려요. 불못으로. 지옥이 아니고 아예 직접 불못으로 던지는 사건이 여기 딱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 주님께 감사한 것이 저나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우리의 지금 피부에 느끼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특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이 양반들의 이 두 짐승 그룹이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보는 시각을 정돈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이 두 짐승을 세상 사람들 중에 두 그룹이 있어요. 이 두 짐승 편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이 두 짐승을 싫어하는 그룹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 두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싫어하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냥 싫어하는 것뿐이에요. 이 그림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다시피 보세요. 내가 결론적인 결론의 결론에 초림 때 바울과 베드로에게 이 네로 왕의 정체성을 보여주듯이 순기능적 하나님의 종들과 역기능적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하는 그 일, 큰 그림이에요. 이것을 하셨듯이 이 원칙이 그대로 계속해서 쭉 교회 시대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예수님이 두 짐승 세력이 나와서 또 이런 짓 할 텐데 이 두 짐승 세력을 새로운 네로의 그 세력과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로의 세력이 진짜 1세기 네로보다도 더 넓은 테리토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하면서 전 세계를 동시에 커버하면서 전 세계 인류들과 동시에 대화까지 할 수 있는 빅텍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친하게 잘 지내라.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하, 얘들을 우리가 맥시멈으로 이용해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이 사람들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빅텍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얘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개발시켜놓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마지막 추수꾼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이 코비드19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하잖아요.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딱할 것은 아하, 네로 왕이 68년에 죽듯 요 두 짐승도 예수님의 지상재림 전에 죽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이세요? 얘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이 네 가지가 성취되는구나. 특히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이것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쫙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걸 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설교를 한 거예요. 아멘이요? 어렵죠? 그렇죠? 알고 나면 별로 안 어려워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해진 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구체적으로 이 순종은 뭡니까? 우리가 디지털 미셔너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 여기에 게을리지 않도록,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요 저희들 도와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천들 중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짐승의 정체성을 노출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존재를 노출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노출될 때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지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